그런데 만약에 이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매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요즘 평촌, 3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는 단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엔 김혜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 모시고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리모델링과 재건축 많이 이제 비교를 하실 텐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좀 여러 가지 뭐 절차나 아니면 상황상 봤을 때 어떤 점들이 좀 다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재건축은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뼈대는 남기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재건축은 뭐 일반 분양분이 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의 15%까지만 이제 세대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완전히 새로 짓는 재건축보다는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서 사업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때 이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행위 허가라는 그 절차만 거치면 바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절반에서 70% 정도 기간이 걸리죠, 재건축에. 각종 규제에서 좀 자유롭다고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초과익 환수나 이런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초과익 환수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단지별로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는 데는 뭐몇 억도 부과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리모델링은 사실 이런 초과익 환수제에 따른 뭐 부담금 부과라던가 이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재건축보다는 사업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일반 분양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이 부담금까지 고려를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또 아주 상당히 많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최근에는. 또 그렇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올 때까지 안 된다던가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뭐 전혀 이런 규제에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평촌 3번 등 1기 신도시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신 재건축이 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는 더 좋잖아요. 새로 부시고 새로 짓는 거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런 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기 신도시들은 이미 용적률을 거의 다 채워서 지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면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으로 많이 선회를 해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또 1군 시공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시공사가 빠른 절차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으로 많이 선회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 또 강남권에서도 리모델링 추진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좀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재건축,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강남은 재건축 인허가 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잖아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리모델링으로 선회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강이 좀 너무 잘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청담 건영 아파트라던가 이런 데는 뭐 한강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런 이점을 활용해서 이제 리모델링 고급화해서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고, 뭐 지금 뭐 짓고 있는 개포동의 우성구차 같은 경우에도 뭐 천고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또뭐 극복하고 모델하우스 나오고 이런 것 들까지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군데서 뭐 대치 2단지라던가 뭐 수서 쪽에 이제 뭐 여러 단지들, 까치마을을 비롯해서 여러 단지들이 지금 리모델링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입지가 좋은 곳들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여전히 이제 그 사업성도 있고 인기도 많으니까 이제 좀 빠른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뭐 같습니다. 한강이 보이거나 뭐 역세권이라서 입지가 좋거나 한 곳들은 사실 새 아파트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매매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더라도. 또 리모델링 이제 그 이슈 중에
수직 증축과 수평 네. 증축이 있는데 뭐 이제 위로 올리냐 옆으로 늘리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수평 증축은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별동 증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남아 있는 공간에 새로 별동을 지어서 그 별동으로 지은 부분을 일반 분양하시는 거죠. 근데 수직 증축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로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위로 이제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로 세대수를 늘리려면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토가 이제 좀 더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사실 수평 증축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 한 번만 거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직 증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번을 거치면서 여러 번의 안정성 검토 단계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려우시죠. 제가 알기에도 이제 수평 증축 사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수직 증축 사례는 아직 없다고 들었거든요. 아, 최근에 인가 이제 수직 증축으로 인가를 받은 단지가 있어요. 네, 그 네. 송파구의 성지 아파트라고 네. 이게 최초로 아마 네, 이번에 네. 초에 받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지어진 사례는 없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한 곳이 추진이 된다니까 네. 희망은 좀 가질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리모델링이 이제 뭐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이제 많이 있다는 네. 점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의 단점이 뭐 구조. 또 이제 층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구조나 층고나 이런 것들은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재건축 단지보다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뼈대는 남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네네. 층고나 이런 것들은 계속 그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변경할 수가 없는데 뭐 소방 시설의 기준이라던가 뭐 이런 방음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기준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천장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될 그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천고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포 우성구차 같은 경우에도 이 천고가 너무 낮아서 좀 이제 불만이 많으셨었는데 이걸 뭐 우물천장 형태로 이제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좀 이제 개방감 있게 뭐 다시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고 그래서 이왕에 지어졌을 때 처음부터 청구가 높았던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 청구가 낮아지는 단점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 이제 구조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있는 내력벽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네. 뭐 작은 평수의 경우에는 뭐 동굴식으로 이렇게 길어진다거나 네, 그런 사례들이 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설계도 많이 발전을 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지하 주차장이나 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이 새롭게 들어설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는 다 지하 주차장 만드시고요. 근데 다만 이 지하 주차장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부터 지하 주차장이 없다라고 하면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뭐 있는 곳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사업비를 좀 줄이실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그렇고 커뮤니티 시설도 다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에도 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들이 또 갖춰지니까 사람들이 선호해서 이제 하겠죠. 만약에 네. 계속 불편하게 산다 그러면 네. 네,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리모델링의 그런 수익성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뭐 재건축 사업에서 수입으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일반 분양 수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일반 분양 수입이 많을수록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을 다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분양분을 많이 늘릴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구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뭐 열세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집값도 한 80% 수준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재건축보다는 좀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다만 최근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이 되면서 네네. 부담금 부과되는 것들이 뭐 몇억 수준으로 강남 같은 경우에 그쵸.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수익성이 많이 차이 난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 그렇구나.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좀 따져보긴 해야겠네요. 네. 네, 보통 이제 뭐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분양할 때 일반 분양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리모델링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약들이 좀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30세대 이상 분양할 때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29세대로 맞추시는 단지들도 있죠. 아,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대수 29를 많이 네. 쓰는구나. 네네. 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비싼 값에 일반 분양하실 수가 있죠.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그게 좀 그 규제에 맞춰서 이제 짓는 경우도 좀 있겠네요. 네.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사업이 잘 진행돼서 이주를 또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재건축처럼 리모델링에서도 그런 이주비 대출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 아파트도 이주하실 때 이주비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재건축처럼.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체별로는 좀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시공사에서 대출을 주선을 하고 그리고 이자를 좀 부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주를 좀 도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요즘은 좀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무슨 사업 촉진비나 이런 것들로 뭐 지원을 한다던가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은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이제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사업이 진행될 때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그 리모델링에서 거의 최종 허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행위 네. 허가 절차가 있어요. 그때 이제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때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이제 조합에서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이제 매수를 해올 수 있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매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법원에 네. 가서 감정평가로 정해지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라는 거는 그 기술상 모든 시세를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주변에 뭐 이 개발로 인한 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가 시세라고 느끼는 금액과 굉장히 괴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매도 청구 소송까지 뭐 받으실 때까지 계시지 마시고 그 이전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에 동의를 안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이전에 그냥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매도 청구 소송을 네. 당했어요. 네. 그럼 그때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이제 보통은 그때 네. 매매가 어렵도록 조합에서는 뭐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두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 당시에는 좀 매매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네, 소송을 네, 네.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면 매매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소송이 되기 전에 빨리 만약에 진짜 반대한다면 빨리 이제 파는 게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겠네요. 네, 그러시죠. 근데 리모델링이 또 진행 중인데 내가 리모델링 아파트 소유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임대차를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특약에 작성을 하시죠. 보통은 이제 뭐 리모델링 사업에서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될 때는 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네. 종료하는 걸로 하고 나간다라던가 이런 특약을 넣으시는데 근데 그래도 안 나가면 어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소송할 수도 없는 거라서. 네네. 근데 이제 보통은 조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대를 뭐 상대로 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 명도 소송에 의해서 세입자도 어차피 나가셔야 되거든요. 집행을 받으시니까. 네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통은 안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시게 되죠. 그래도 어쨌든 계약할 때 특약은 넣어놓는 게 네. 특약을 네. 넣으시고 그리고 리모델링 단지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약을 하셨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넣으시는 게 좋죠. 아,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뭐 세금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 리모델링 아파트는 이제 내 집을 뭐 새로 짓는 개념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새로 짓는 과정에서 평수가 좀 면적이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한 뭐 20, 30% 정도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늘어난 면적만큼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취득하실 때. 아. 네, 그러시고 양도세는 이제 기존의 주택에 준해서 뭐 비과세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 비과세 받으시는 거고 그대로 그냥 판단하시면 되죠.